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과유 가창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과유 가창학. 과유 가창학. 과유 가창학. 이호섭의 과유 가창학.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훈의 과유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가요 가창학 생방송 라이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도 방송 열심히 꾸며갈 이채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인 겸 작곡가 이호섭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묘하게 이 컬러가 완전히 극대조적인 그런 네, 컬러네요. 빨강 파랑 네, 청 네. 아, 청백전 아니지. 아, 네. 이건 네, 홍청.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금곤 감리. 네, 거기다가 청홍. 그냥 바탕이 백.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예, 형상을 띠고 있는데 네. 네, 오늘은 보니까 우리가 대극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청색과 그리고 붉은색이 네, 같이 딱 어우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대구에서는 지금 채팅 보니까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네. 이제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또 내리기 시작할 텐데 네. 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는 시원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1차기 박미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김학교 선생님, 네. 네, 그리고 김도현님, 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네, 송수진님, 네, 반갑습니다. 예림서, 네, 반갑고요. 손소연님, 네, 네, 그리고 우리 김재창 총감독님, 네, 네, 자 그리고 노세윤 류원숙. 그리고 신민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손소연님 인사드렸나요? 네, 네. 아까 드렸고 반갑습니다. 네. 자 네. 그리고 류원숙님 네. 자 많은 분들이 벌써 오셔서 채팅창에 이름을 올리고 계시는데 네. 네. 아직도 지금 접속해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네. 아주 수줍어서 글을 올리지 않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강발그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랑이님도 랑이.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옹련님까지 네.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요 제가 네. 이제 이 방송 광고를 해서 네, 조금 여러분을 늦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전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상의를 했었는데 네. 네, 가요 가창학 방송과 그리고 피망 가요를 우리가 별도로 지금까지 방송을 해왔었더랬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네. 네, 피망 가요 큰 틀 안에 네. 네, 첫 번째 코너가 노래 강의를 가창학으로 네, 펼치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노래 자랑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네, 하나로 통합을 해서 네, 진행하기로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요 가창학 방송의 내용은 피망 가요 안으로 흡수를 해서 네. 네, 그래서 피망 가요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는데 네. 피망 가요 안에는 당연히 네, 노래 잘하는 우리 이 기법을 같이 공부하는 노래 강자 우리 이채훈 군의 노래 하나 네, 그리고 이호섭 박사님의 노래 이렇게 한 곡 네, 강의가 해서. 들어가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호섭 작곡가의 곡을 상품으로 선물로 드리는 네. 네.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네. 여전히 인기 코너죠. 네. 네. 진행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가요 가창학 방송은 없어지고 네, 네. 가요 가창학 방송은 피망 가요 안에 흡수된다는 것을 네,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네. 보통 7시 전후로 해서 저는 아니고 7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예. 이렇게 쭉 한 번에 진행을 하는 형식으로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다음 주부터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도기적인 기간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조금은 좀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하게 갈 예정입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네.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2시간 네. 동안 피망 가요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다는 말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신곡을 저는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영탁 씨가 어제 발매하셨죠? 네. 발매는 어제가 아니라 어제 이제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음흠. 네, 신사답게라는 노래인데요. 네네. 다 같이 이따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 겹 뒤집는 목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겹 뒤집는 목의 진수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 겹 뒤집는 목 하면은 네, 대표적인 가수가 현철 씨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현철 씨의 특징적인 창법을 오늘 우리가 분석해보는 노래로 해서 네, 들국화 예인. 그렇죠. 예, 들국화 예인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노래로. 하겠습니다. 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부터 해볼게요. 좋아요. 네. 자, 이번에 영탁 씨가 낸 곡은요. 네. 그 퍼포먼스도 그렇고, 네. 그 뮤직비디오의 그 영상미도 그렇고, 노래 이런 편곡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완전히 아이돌 노래의 느낌을 이제 영탁 씨가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불렀는지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전에 한번 제가 그래도 어떤 곡인지 한번 쳐드리긴 할 텐데, 네. 피아노만으로는 이게 느낌이 완전히 살진 않아도, 이제, 아, 이런 식의 노래구나. 이 정도만 네. 여러분들 느껴보시고, 이제 강의 정확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네, 저희가 노래방 반주 쓰면 좋은데, 네, 쓰면은 엄청난 손해가 따라오기 때문에. 저작권이 지금 네 걸리기 때문에 노래방 반주기를 쓸 네, 수가 없어서 저작권에 네. 바로 탁 걸려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신사답겠는데요. 자, 느낌 한번 봐보세요. 살랑살랑 춤을 춰봐 신사답게 껄렁껄렁 대지 말고 젠틀하게 입가에 언제나 점잖은 미소 어디서나 I got my attitude 남녀노소 모두에게 매너 있게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네 허세 같은 말은 어울리지 않는 남자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신사답게 Manners making man 멘탈이 외모라면 나는 동아리 수트 밑에 감춰진 말발에 신사답게 Manners making man 언제나 변함없는 클래식이 같이 이 시대의 멋진 젊은이 신사답게 따라띵 바람 요런 네. 노래예요. 네. 완전히 댄스 뮤직이네요. 네. 완전 댄스 뮤직인데요. 네. 자, 그래서 이 곡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영탁 씨가 네, 부른 그대로 완전 원곡 같이 부를 수 있는 네, 노하우가 있는지 네, 네.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네. 네, 여러분들이 영어 가사가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헷갈리실까봐 네. 네, 제가 직접 가사를 띄워드리고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 오늘은 친절하게 가사를 띄워주는구나. 그렇습니다. 딱 우리가 이런 날도 있네. 네. 자, 제일 처음에 네. 이제 살랑살랑 춤을 춰봐 신사답게 네. 껄렁껄렁 대지 말고 젠틀하게 그냥 이제 가사만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도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 딱 드시는 게 동영학구 느낌을 네, 느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네, 살랑살랑 네. 나오고 껄렁껄렁 나오고 네, 네, 춤을 춰봐 대지 말고 신사답게 젠틀하게 그죠? 네. 네. 자, 이거라 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카메라가 요동치누 네 이 카메라로 할게요 네 이게 좀 안정적이니까 잠시만요 그러면 하나만 추가해서 할게요 요거 딱 하고 마치 방금 시작한다는 듯이 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될까요? 여기 낫겠죠? 아, 거기 좋아요. 예, 네. 이 순간에. 네. 자, 이렇게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제일 처음 여러분들 가사를 보시면은요. 네. 살랑살랑 춤을 춰봐 신사답게 껄렁껄렁 대지 말고 젠틀하게 이렇게 동영학구를 네,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먼저 인지를 하시고 시작을 할 텐데 네. 제일 처음에 이 발성법이 이 노래는 네, 신이 나고 리듬감이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발음을 길게 할 필요 없으시고 네, 발음은 짧게 그리고 허성으로 막 이렇게 부드럽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육성으로 네, 명확하게 네,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살랑살랑 춤을 춰봐 신사답게 이렇게 돼요. 근데 네. 이렇게 하면은 좀 너무 착해요. 네, 조금 이 노래는 멋있는 척을 해야 되는 나의 이 남성적이고 멋있음을 뿜뿜하는 노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살랑살랑 춤을 춰봐 신사답게 약간 이런 느낌을 줄 거예요. 약간은 금박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 맞아요. 그 딱 그 기운을 넣으시면 되는데 예. 자 시작하기 전에
살랑살랑 시작하기 전에 네, 영탁 씨가 이 소리를 하나 앞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냥 살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살 살랑살랑 어살랑 그러면 예령음이네? 네, 예령음이 예. 예령음을 하나 넣었습니다. 자, 어 밑에다가 살자에 시옷을 딱 넣어가지고 아, 초성글자 네. 시옷을 가져와서 엇 살랑살랑 이렇게 하면 네. 힘을 받으면 살랑살랑 그렇죠. 힘이 받으면서 시작할 수가 그렇죠. 있죠. 살랑살랑 춤을 춰봐 신사답 신사답 하고 예. 이렇게 네, 나눠진 느낌을 하나 주시고 음절을 나눈 느낌을 하나 주시고 게 이렇게 나갈 거예요. 답 게, 그래요. 네. 답에서 비읍이라고 하는 받침이 폐쇄음이니까 네. 네, 비읍 받침을 붙이게 되면 저절로 발음이 딱 닫히게 되죠. 네, 신사답 나오죠. 게, 네, 그리고 닫힌 상태에서 답게 그렇게를 풀어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게가 약간 영어처럼 들릴 텐데, 네. 이 이유는 다 폴링을 하나 넣어줬기 때문이죠. 네. 신사답게 네. 하고 끝게 네. 네. 그래서 시작하면 읏 예령음 들어가고, 네. 읏 살랑살랑 춤을 춰봐 신사답게 이렇게 네. 부르면 됩니다. 살랑살랑 춤을 춰봐 신사답 아, 춤을 춰봐 네, 춤을 춰봐 신사답게 그렇죠 네, 신사답게 답게.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 다음에 동영아고로 했죠. 비슷합니다. 네. 껄렁껄렁 대지 말고 젠틀하게 마지막 개자 음정만 달라요. 올라가는구나. 상승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젠틀하 여기는 물론 비읍이란 받침이 없어서 네. 저절로 닫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일부러 멈춰줬다가 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음절을 분리하라. 네. 네. 껄렁껄렁 대지 말고 젠틀하게 그렇죠. 젠틀하게 네. 네. 그 다음에 입가엔 언제나 점잖은 미소 자 뭔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네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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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세 번이 반복이 되죠. 네, 그래서 입가엔 언제나 점 하면은 너무 멋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 언, 점 시작하는 구간에다가 폴링을 각자 넣어줄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입가엔 언제나 점 이런 느낌이 나죠. 네. 떨어지는 느낌이. 네. 그리고 세 개가 연속으로 똑같은 기법을 쓰면은 사람이 조금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언자는 이렇게 됩니다. 자, 입가엔 언제나 점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폴링 폴링 하다가 언자는 언자는 갑자기 부드럽게 훙 네, 붕 뜨는 느낌 올라갑니다. 나요? 네, 입가엔 언제나 아니 아니 입 셋 다 폴링인데 네. 입가엔 언제나 발성법만 네 인후상부성으로 바꿔줍니다. 입가엔 언제나 점잖은 미소 아 그러니까 육성을 쓰다가 입상 아, 입가에서는 네. 입가엔 언제나 인후상부성을 쓰라 이 말이지 그렇죠 한 글자 아, 발성의 언제나. 전환 발성만 네. 전환시켜줍니다. 네네 입가엔 언제나 점잖은 미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입가엔 점, 아 입가엔 점, 아 입가엔 언제나 점잖은 미소. 그렇죠. 소 이것도 네. 폴링. 소. 네. 소자를 폴링 시켜서 영어처럼 미소. 네. 이렇게. 미소. 네. 사실 막 소 W가 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 네, 발음을 좀 비슷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디서나 I got my attitude 여기 이제 어려우실까봐 네. 제가 여기를 가사를 준비했어요. 어디서나 I got my attitude 이, 네. 행동, attitude는 그 태도잖아요. 태도, 네. 그러니까 예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예스럽다 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어디서나 나는 이 네. 일관된 네, 행동과 태도. 태도를 보이겠다. 행동, 태도. 나의 이제 태도랑 해서 우리나라 말하자면은 이제 자태. 네. 네. 뭐 태도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지만 여러 여기서는 이런 거죠. 약간 고급진데 그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보이고 바깥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그 사람의 격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자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거는 네 attitude라고 우리가 이제 한국식 발음으로 네 이렇게 표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본토 발음처럼 attitude 이렇게 네 t를 네 류마시켜가지고 attitude 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attitude 네 attitude 그리고 attitude 하면 돼. 드라고 하는 거는 요즘은 네. 이제 잘 안 들리게 마지막은 살짝 흘리죠. attitude 그렇죠. 네, attitude attitude. 네.
네. 오, 잘하시네요. 네. 역시 박사님이다. 혀 깨물겠다나. 그래서 네. 어디서나 I got my attitude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어디서나 I got my attitude. 자, 그래서 하나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네. 원래 발음은 I got my attitude인데 네. I를 길게 한다 생각하시면 네. 편해요. 어디서나 I got my attitude 이렇게 되게 I got my attitude 이렇게 네. 되게 I got my attitude I got my attitude 이렇게 그쵸. 되게 attitude 이렇게 attitude 네 어디서나 I got my attitude 네 어디서나 I got my attitude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발라드나 댄스를 전공으로 하신 분들은 네.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디서나 이렇게 부르는 것과 네. 어디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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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거는 어나 어나 두 번을 터득하죠 트로트에서는 이것이 뭐냐면 방광목에다가 이제 임팩트를 네. 붙이는 형용인데 그렇죠 어디서나 그렇죠 어디서나 네 어디서나 I got my attitude 마지막에 아 하나 붙여주면 좋아요 아 이제 I got my attitude 아, 아, 네. 이게 되는구나. 예. 네. 자, 요렇게 해서 한 구절이 넘어갔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도 또 여기서도 크게 따지면 또 동영학과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네. 몇 개만 외우시면 노래 전체가 다 외워지는 아주 경제적인 노래예요. 네. 자, 남녀노소 모두에게 매너 있게. 자, 아까 들었던 멜로디 그대로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예령음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선 영탁 씨가 발음을 좀 다른 예령음을 넣었어요. 그냥 남녀 말고 언남녀노소 그러니까 네, 남 그러니까 이제 또 어 밑에다가 남자의 니언 초성을 가져와서 은이 되는군요.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여기선 영탁 씨가 네. 그냥 오라는 그 주임새 느낌으로 하는 네. 어 남녀노소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 그거는 예령음이 아니라. 예령음이 아니라. 주임새 네. 주임새. 주임새를 하나 넣은 거죠. 네. 그래서 어 남녀노소 그리고 노소를 1등감을 살리기 위해서 뒤에 있는 시옷을 노 밑으로 복사를 해와가지고 남녀노소 이렇게 오케이. 중철 발음을 넣었습니다. 온 남녀노소 그렇죠. 온 남녀노소 모두에게 매너 있 원래는 게 될 텐데 여기는 올라갑니다. 매너 있게 이렇게 네. 모두에게 매너 있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부터 멜로디가 변하면서 점점 고조를 시켜서 네 하이라이트 부분을 연결을 할 거예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네 이렇게 네. 됩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네 이렇게 되는 구간이에요. 네. 잘났거나 땅땅땅땅 그 다음에 상관없네 어. 못났거나 못났거나 아, 못났거나 끊어 올라갑니다. 네. 상관없네 상관없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렇게 하면 아무런 임팩트가 안 느껴지죠 네. 그래서 잘 그 다음에 못에다가 네. 임팩트를 주면서 그냥 임팩트만 주면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렇게 되니까 네.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네 그렇죠 임팩트가 붙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뭔가 아쉬워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하프톤 네 반공노모 기법을 살짝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복부 바이브레이션 차려주는 게 더 낫겠다 잘 이렇게 따라랑 그렇게 잘까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네 네. 상관없네 음자라는 여기는 반공노목 네, 느낌 예.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네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네 그렇고 네네 도약하는 음정을 네 배 힘을 받추고 네 2차 복성을 준 상태에서 네. 끝을 폴링 시킬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자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네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네
그리고 네. 허세 같은 말은 어울리지 않는 남자. 네. 허세 같은 말은 어울리지 않는 남자. 이렇게 되는 구간이 이제 마지막은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개만 잘하시면 돼요. 허세 같은 말은 할 때 말자. 네. 말은 허세 같은 말은 말은 이게 배를 복부 바이브레이션 네,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줘서 약간 두둑 임팩트를 주죠. 어떻게 보면 반 꺾는 목인데 임팩트를 주는 반 꺾는 목. 네, 그 느낌이 나게 하면 됩니다. 허세 같은 말은 말고 허세 같은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허세 같은 말은 어울리지 리자에도 하나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울리지 않는 남자 않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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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자, 여기는 노래 말고 진짜로 남자 소리값 없이 쭉 떨어뜨려 줍니다. 예, 이걸 네. 또 버터식으로 발음하면 남자를 남자 네, 네. 영어처럼 남자 네, 네. 남자 해주시고 네. 일단 바터를 좀 네 버터를 좀 묻혀야 됩니다. 바터를 불러주고요. 네, 오늘도 난 길을 나서내죠. 예, 오늘도 난 길을 나서내. 이렇게 네. 하면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도 도자에다 오늘도 난 네. 오늘도 난 도 난 네. 이건 반 꺾는 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 꺾는 목에다가 임팩트 주는 임팩트 거죠. 임팩트 준 거죠. 네. 오늘도 난 길을 길자도 역시 네. 마찬가지. 네.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나서네 슬러랑 복부 바이브레이션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구구간이 나옵니다. 네. 신사답게 이렇게 할 건데요. 자, 네 글자밖에 없지만 여기서 최대 세 개까지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돼요. 그냥 신사답게 이게 아니라 신 일단 시작할 때는 슬러로 신을 올려주고 네. 신사답게 슬러와 함께 쭉 바이브레이션 없이 밉니다. 밀다가 끝에 엔드 바이브레이션을 넣을 거예요. 네. 그러면 신사답게 이렇게 되죠. 신사답게 네 하고 여기 끄듬 처리를 하기에는 또 아까 처음부터 계속 버터를 바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깨 이게 네. 그렇죠. 네. 예. 예. 네, 네. 약간 다리 하나 좀 뜨는 네 그런 신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음 이 아라는 발음을 해주면서 네 끝마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네 가사를 넘겨드려야 되네요. 자, manners makes 네. man. 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영화 있었는데 유명한 영화. 턱시도가 아닌데 여러분 그 영화 뭐죠? 네. 이 유명한 그 대사 나온 영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네.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매너가 신사를 만든다 이 뜻인데요. 네. 그래서 신사답게 다음에 manners making man 발음이 manners make it make it man 이겁니다. 네. manners make it man 이렇게 네. 돼요. 그래서 manners making man 이렇게 할 겁니다. 네. Manners making man. Manners making man. 그렇죠. 마지막 맨자만 슬러로 올려주시는데 예. 네, 높은 고음에서 슬러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 힘을 120% 이상을 잡고 계셔야지 안 그러면은 Manners making man 이렇게 되죠. 터지게 네. 되죠. Man. 네. 네. 또렷하게 올라가게 해주시고 네. 네. 멘탈이 외모라면 나는 톰 하디 여기가 나옵니다. 예. 제가 그래서 톰 하디가 누군지 검색을 해봤더니 예. 네, 많이 보던 네, 영화 배우예요. 어? 네, 좀 젠틀하게 생기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멘탈이 외모라면 나는 톰 하디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되죠. 예. 따이라따따라따따따따따 이렇게 네. 따라다 따라라리 따라따 따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멘탈이 외모라면 나는 톰 하디. 그렇죠. 아예 잘하셨습니다. 네. 톰 하디. 톰 하디. 네. 네. 톰 하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멘
맨. 네, 여러분들이 폴링 느낌은 맨, 맨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폴링보다는 그냥 탈자까지 붙였어. 그냥 예, 예, 네, 이거는 활강으로 그냥 처리해. 멘탈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멘탈이 끊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활강으로 할까요? 폴링이 되는 건데. 네. 멘탈이 왜 뭐라? 멘탈이 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것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활강으로. 네. 멘탈이 왜 뭐라면 여기는 외모. 네. 임팩트와 반 꺾는목 느낌을 하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멘탈이 외모라면 나는 톰 하디 이렇게 되요. 예. 외모라면 나는 톰 하디. 네. 톰 이거는 폴링이죠? 네.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 톰 이거는 폴링 되는 네. 톰 하디 이렇게 해주시고. 네. 디 이것도 폴링이고요. 네. 수트 밑에 감춰진 마이 바디. 네. 뚜르뚜르뚜르뚜르뚜르 쉬운 발음이 계속 반복됩니다. 네. 슈트 밑에 감춰진 마이 바디. 네. 바디. 여기는 다른 폴링과 다르게 디 슬로와 폴링이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디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네. 디. 네. 그래서 슈트 밑에 감춰진 마이 바디.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슈트 밑에 감춰진 마이 바디.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또 반복. 신사답게. 신사답게. 그렇죠. 예. Yeah. 야, 해 주시고. 예. Manners making man. Manners making man. 그렇게 해 주시고. 네. 이번에 조금 변형이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클래식이 같이 이렇게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클래식이 같이 언제나 변함없는 언제나 변함없는 클래식이 같이 클래식이 같이 그렇죠. 치자도 아까 말씀드린 슬러 폴링 폴링 치 네. 이렇게 되죠. 클래식이 같이 그렇죠. 자, 다 왔습니다. 네. 이 시대의 멋진 젊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 시대의 멋진 젊은이 복부 바이브레이션 쓰시고 네. 신사답게 신사답게 그리고 이제 아이돌이 아이돌 노래에서 요즘 많이 보이는 거죠. 네. 네. 쭉 끌면서 멜로디를 많이 이동시켜줍니다. 신사답게 이런 식으로 네 본인이 원래 세션을 해줘도 되는 구간을 네 이제 보컬로 여기를 이렇게 멜로디 라인을 잡아주면서 끝내줍니다. 네 어떻게 했다고? 신사답게 그러니까 라 신사답게 미라미솔파 이 느낌으로 네. 신사답게 네 그렇죠 요렇게 네. 끝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네 지금 몇 분이 지났지? 네 요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영탁씨의 신곡 네 신사답게를 이제 여러분들과 배워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 영탁씨도 10 몇 년 만에 네, 첫 정규 앨범을 발매를 했다고 네, 하는데요. 네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사답게 영어가 나오고 댄스곡이지만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 강의만 잘 보시면은 네. 충분히 원곡 느낌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곡을 원래 이제 잘 제일 먼저 받아서 부르면 그 역시 빨리 스타가 되는 법이죠. 그렇습니다. 네 많이 네. 많이 네,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번에, 들국화여인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들국화여인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이제 현철 씨의 특징적인 그런 창법을 우리가 좀 더 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노래 그렇습니다. 네. 사랑이 평이 나면, 무슨 약이 있나요? 그것은 하나 오직 당신의 거정이 약이랍니다.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데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이게 지금 악보가 다른가요? 약간? 아니 아니 맞는데 악보는 맞는데 이게 빨리빨리 안 올라가니까 가사를 내가 몰라가지고. 네, 자 처음에 사랑의 편이 나면 무슨 약이 있나요? 그것은 하나 오직 당신의 그정이 약이. 이게 뭡니까? 가사가 왜 이렇게 틀렸지? 그정이라야 합니다. 악보가 지금 가사가 잘못돼서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진다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말. 아 오늘 밤도 눈물 짓는 불국화여. 네, 자 이런 이제 노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 좀 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이중 끊는목이라고 하는 현철 씨의 그런 특징적인 창법이에요. 겹뒤집는목?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중 끊는목이 아니라 참. 네, 겹뒤짐. 겹뒤집는목 맞나요? 맞아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이 노래 현철 씨의 이 들국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뒤집는 네. 네, 겹 뒤집는 목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그런 창법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랑해 이렇게 보통 우리가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철 씨는 이게 두 번 세 번 막 넘어가죠. 사랑해 이렇게 간단 말이죠.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뒤집는 목을 할 때는 보통 네. 네, 타산 그런 창법을 보통 많이 쓰라.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이제 뒤집는 부분에서는 일단 목의 힘을 빼라.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네. 올라가는데도 올라간다 생각하지 말고 아래로 내려간다 생각하자. 네. 이렇게 발진음이 나도록. 네. 네. 이제 일단 발진음이 났으면 그 다음 음에서 반드시 다시 육순으로 돌아와라. 돌아옵니다. 그죠? 그렇죠. 네. 사랑. 이겁니다. 네. 사랑이. 사랑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연습을 하느냐면은 네. 이대로 다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다면 좋기는 좋죠. 그러면은 현철 씨를 완전히 가요계에서 네, 저렇게 뒤쪽으로 보낼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은 이 특징적인 창법은 현철 씨의 그런 고유한 이 개성이라서 네. 현철 씨만큼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특징적인 그런 느낌에서 이게 두 번씩 꺾음으로 해서 이게 뒤집음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연습곡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네. 사랑이 병이 나면 이것도 뒤집을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오늘 뒤집는 목을 우리가 오늘 잘 연습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런 원형은 어디 있냐면요. 네. 그 옛날에 삼다토 소식, 뭐, 그 다음에 또 알뜰한 당신, 이런 이제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황금심 선생의 그 창법이 보면은, 네. 삼다두랑,
제주에는 이게 막 두 번 세 번 넘어간다거든요. 네. 아가씨도 많은데 이렇게 이제 뒤집는 목을 굉장히 아주 매력적으로 잘 사용을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거는 여성 가수로서의 그런 매력이라면은 이것을 남성화 시켜가지고 독창적인 창법을 만들어낸 것이 이제 현철 씨의 창법이죠. 네. 네. 그래서 사랑이 평이 나면 시작 사랑이 평이 나면 조금 길다 싶으면 그냥 두 번 세 번 넘어가는 겁니다. 평이 나면 네 일단 뒤집히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형식은 맞아요. 평이 평이 나면 욕 본다. 네. 평이 나면 아 일단 그것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일단 원리를 알았죠, 그죠? 네. 네, 그다음에 무슨 약이 있나요? 이건데 여기도 현철 씨는 무슨 약이 나요. 네, 여기도 또 이제 겹 뒤지는 네. 목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이제 복잡하면은 무는 그대로 갑니다. 무슨 약이 오! 오, 어때 되네? 네. 약이 요 사이를 힘으로 잡아놓고 그 사이에서 뒤집는 왔다 갔다 목을 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어, 육성 네. 가성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야기 그렇죠. 무슨 약이 있나요? 그렇죠. 아, 이것만 해도 이제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것은 하나 보통 이제 이렇게 부르죠. 네. 근데 그것은 이거 되네. 아까 안 되더니 눈동자가 커져야 되는데. 아, 눈동자가 커지든 뭐 어쨌든 간 네. 하여튼 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네 옛날에 네 등소평이 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 쥐를 잡는 데는 네. 네 쥐를 잡을 때는 쥐를 잡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쥐를 잡은 녀석이 네 까만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색깔을 뭐 따질 필요 없다. 하여튼 쥐를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이름하여 네 쥐를 잡을 때는 검은 고양이 그리고 뭐 흰 고양이 그런 따질 일이 아니라 해서 흑묘백묘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네. 네.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이제 등소평이 이제 중국의 그 근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왜 이렇게 그 우리 서해안 따라 쭉 내려가는 그쪽에다가 경제 특구를 만들었잖아. 우리 한국의 새마을 운동 이런 것들 네. 네. 모델을 본받아 가지고 벤치마킹을 네. 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경제가 발전하면 되는 것이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그것을 지금 시장경제든 뭐든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 어쨌거나 인민들을 잘 살기만 하면 된다. 네. 그게 흥묘백묘련. 뭐 눈을 크게 뜨거나 뭐 네. 척추가 접히거나 상관이 없다. 일단 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은 하나 그것은 하나 오직 당신의인데 오직 당신의 그렇죠 못해네 네. 오직 당신의 네 그다음에 쿵
그정이라야 합니다. 요건데 그정이라야 합니다. 여기는 좀 곱게 가겠습니다. 그정이라야 합니다. 라야 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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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진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네, 또 나오죠. 흘러가 흘러가면 네. 네. 세월이 흘러가면 네. 이종영님이 교수님 진짜 눈동자가 이상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눈동자도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지금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네. 네. 아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흥묘 백묘를 따질 일이 아니다. 네. 네. 세월이 흘러가면 세월이 흘러가 가면 네. 네 이게 뭐냐면은 현철 씨의 이제 특징적인 창법을 보면은 구조가 이거라고 이거 네, 육성에서 가성 육성에서 가성에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안전하선아 당신 생각을 볼 때. 소리쳐 불러 불러도 불러도 목에 힘을 빼줘야 돼 힘을 불러 그리고 인후상부성적으로 불러 불러 그렇죠 인후상부성까지죠 그렇죠. 네. 그냥 육성 영역보다는 인후상부성으로 가니까 더 훨씬 더 낫죠. 네. 뿔 이가고 뿔 위로 가니까 훨씬 낫잖아요. 뿔뿔뿔 오 된다. 오 된다. 네. 된다. 소리쳐 불러도 소리쳐 불러도 나도 지금 얼마나 저도 얼마나 공을 들였으면 우리 신주인님이 제 얼굴이 점점 주홍빛 티셔츠와 똑같아집니다. 아, 저도 이게 공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진짜 힘이 듭니다. 이거 뭐냐면은 그냥 아무런 공이 없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네. 네.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소리쳐 불러 불러도 자. 불러도 자, 여러분도 같이 시작. 소리쳐 불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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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네. 자, 자 여러분 이거 네 따라 한번 해보는데 되는 분들 한번 어 나도 되네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네 양세진님이 아이고 진짜 어렵다 어려워 이렇게 하셨는데 소리쳐 불러도 불러도 인후상부성 불러도 불러도 아 비슷한데 그죠? 네 불러도 박미수님이 알고 저는 당초 안 됩니다. 네 양세진님은 글쎄 이게 조금은 되는 것 같긴 한데 자 네. 오늘 안 되시는 분은 자꾸 연습하면 내일은 되고 내일 안 되는 분은 네 모레는 될 것이고 꼭 네.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걸 원리를 모르는 분하고 원리를 알고 있는 분 아 현철 씨 창법이 이런 창법이었구나 네. 네 원리를 아는 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네. 저도 표정 관리를 하고 싶은데 네. 네. 저 먼 곳을 보면서 해야 나와서 네. 네. 자,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세월이 흘러가 가면 저는 가면
가성이 안 나오는데 네. 이쪽에서 네. 잊혀진다 하지만 하지 오 그건 되네요 네 잊혀진다 하지만 잊혀진다 하지만 어 좋다 네 그 다음에 그것은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말 이건데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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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그것은 그것은 내 마음을 내 마음은 네 조금 길어진다 하면 이제 겹뒤집는 모습 됩니다. 달래려고 하는 말 달래려고 하는 말 네. 아 아 오늘 밤도 오늘 밤도 오 됐다 오 천천히 하니까 아직 빠른 속도는 안 되는 것 같고 천천히 하니까 된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밤도 오늘 밤도 어 좋아요 오늘 밤도 눈물 짓는 어디를 하는 거야 도를 해야지 오늘 밤도 눈물 짓는 오 이제 되네 오 네. 뭐 틀이 잡힙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아까 우리 이채용 선생도 네 거의 네, 이, 네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네 아니 동태 눈이 뭐 되든 안 되든 21세기 이 세기 안에는 안 될 것처럼 보였는데 금방 네.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밤도 눈물 짓는 오 되네 그렇지 네, 네. 들고 과연인데 들고 과연 화여인 네. 들고 과연 여인 바쁘다 네. 들고 과연 들고 과연 오 이제 되네 네 그렇죠 요거만 연습하면 네 아, 지금 이채원 선생이 집중하느라고, 네, 초점을 완전히 내 네, 중앙으로 모으는 이 장면이 더 히트입니다. 네. 네, 그만큼 집중을 해야 된다는 네. 겁니다. 자, 여러분도 들고 가요, 여인. 여인 네, 자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은 뭐냐면 현철 씨의 특징적인 창법을 우리가 구현하는 방법을 유의한 것이고 네, 요거보다는 네,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습하자 하는 것이지 이대로 풀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거보다는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단조롭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들어가야 될 때만 눈물 짓는 요런 정도로만 눈물 짓는 아 오늘 밤도 눈물 짓는 요런 정도로 눈물 짓는 그렇죠 눈물 짓는 네 들고 과연 요런 정도로만 네 들고 과요 여인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했는데 이제 현철 씨는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귀엽되지 않는 뭐 너무 어려운데 사용하는 그런 가수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구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현철 씨처럼 그렇게 이 귀엽되지 않는 뭐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무리에 가까워요. 네. 네 그런데 중간 중간에 하나씩 주는 거는 매력이 있잖아요. 네.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진다 하지만 이렇게 부를 거를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진다 하지만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말 이렇게 갈 것을 그것은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말 이런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를 좀 더 깔끔하고 이렇게 좀 더 세련되게 이렇게 묶을 필요가 있다. 단지 지금 오늘 우리가 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뒤집는 목을 연습하기 네.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연습해서 저도 나중에 겹디진 목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날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네. 님이 물이 됐으니. 네. 지금 물이 됐으니 하니까 아, 물입니다. 아, 정말 내가 하기에는 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일본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일본도 발음을 무리는 무리라고 하죠. 무리라고 합니다. 네. 네. 아. 고래와 와타시노 노력구 대 무리 됐으네 아니면 담에 됐으네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역시 일본어를 네, 제2외국어로 선택하신 요섭 박사님이십니다. 네. 네. 자, 근데 무리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연습이 바로 대가를 맞습니다.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요 오늘 당장 하기에 무리다 이거지. 그렇지. 네, 계속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네. 저희가 1년 지금 반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수준이 올라가실지. 네. 네 그때는 모르셨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김학교 선생님께서 제 얼굴이 전국 노래자랑 촬영하느라 얼굴이 다 탔다고 그랬는데 진짜 제가 얼굴이 지금 다 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마 이제 아프리카 갔다 데려다 놔도 네. 아마 그쪽에서도 아 원주민인 줄 알고 하이 헤이 반갑다고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 햇살이 막 다 튕겨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너무 희한한 게 네. 네, 정면에서 햇살을 받는 여기는 또 색깔이 좀 까맣고 네. 또 볼 있는데 여기는 또 덜 받으니까 그러네요. 또 좀 뽀얗고 이래요. 옆에서 보니까 네, 네. 아이언맨 마스크를 쓰신 것처럼 그렇죠. 네. 그죠? 네. 요쪽 요런 딱 되게 멋있는 모양으로 네,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아, 톤이. 그렇습니다. 네. 이게 톤이 이렇게 두 말하자면은 이제 지역으로 하나는 네, 양지와 하나는 음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이것도 뭐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이 조금 좀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오늘 이제 이번 7월 10일 날 네. 전국 노래자랑 시간에 방영될 전국 노래자랑 이제 전라남도 영광군 편이거든요. 네. 네, 편집을 이제 하는 걸 제가 보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일요일부터는 저하고 KBS의 임수민 아나운서하고 둘이서 야외에서 이제 진행하는 전국 노래자랑 이제 송혜 선생님께서 그동안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놓으셨던 정말 불후의 명작 네, 이 전국 노래자랑이었는데 아쉽게도 송혜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그냥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셔서 그 빈자리를 참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각고의 고심한 그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송혜 선생님을 우리가 대를 이어서 잘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송혜 선생님의 그 빈자리를 저하고 임수민 아나운서가 지금 이제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7월 12일 낮 12시 10분부터는 이제 임수민 아나운서와 제가 진행하는
하는 전국 노래자랑의 새로운 면모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송혜 선생님께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송혜 선생님께 그만큼 많은 사랑과 애정을 또 보내주셔서 이런 전국 노래자랑이 만들어지는 만큼 또 앞으로 저희는 송혜 선생님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송혜 선생님의 그런 큰 산을 감히 그 누가 감히 흉내라도 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또 송혜 선생님의 그 빈자리를 저희가 잘 메꿔나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전폭적인 그런 지원을 지지를 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뭐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네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7월 10일부터는 이제 매주 일요일 송혜 선생님의 빈자리를 제가 또 임수민 아나운서가 채워서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청하시고 난 뒤에 KBS 홈페이지에 전국 노래자랑 시청자 게시판에 가셔서 네 짧게나마 아이고 오늘 뭐 재밌었다 아 이런 점은 좀 더 좀 고쳤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시청자 의견을 좀 올려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네, 많은 시청과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 네, 오늘 또 이어서 다음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번에는 이제 피망가요에서 우리가 진행해왔던 코너인데요, 이제 노래 성형외과입니다, 그죠? 네. 네, 자 오늘 어떤 분이 또 노래 교정을 신청해 주셨는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이어서 박사님, 이채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네, 반갑습니다. 아우, 좋은 이야.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그러게요. 네. 네. 아이고, 이렇게 아우. 친절하게 우리 고생하신다는 거 말씀까지 해주시는 분은 네, 과연 아우. 어떤 분이실까?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이원주입니다. 아, 이원주님. 반갑습니다. 네. 네네. 아, 평상시에도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크시고, 또 이렇게 기분도 좋으시고,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교수님만 뵀을 때만 그렇죠. 아니, 근데 안녕하세요 하는 걸 보니까 어디서 사회를 많이 보시는 네네. 그런 솜씨인데? 그러니까요.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요번에 10월 달에. 네. 아들 결혼식 축하곡 불러주려고. 오, 아드님 그래. 결혼하시는구나. 아유, 미리서 네. 우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자제분 혼사로는 처음인가요? 예, 축하 제가 불러주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 네. 이제, 자제분. 처음이요, 처음. 처음 아이고, 네, 기분이 처음. 어떠세요? 그래서 아직 뭐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아, 그러면요. 네. 며느리 되실 분 어떤 점이 가장 네. 마음에 드셨나요? 뭐 자랑은 뭐 끝이 없겠지만 네. 일단은 그냥 너무 점잖해 갖고 네. 그 점잖은 데다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아, 점잖은 기품 있고 점잖은 모습에 빠지시네요. 아, 네. 제가 볼 때는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네, 네. 이원주님이 시아버지로서 좀 듬직하게 점잖아야 되고 네, 네. 며느님은 좀 네, 너무 초절되는 것 같아요. 명랑하고 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네. 아버지는 촐랑촐랑이고 네. 며느님은 반대로 했어요. 어. 성격상이 반대로 됐어요. 그래. 또 이런 네. 이런 또 아버님이 또 있는 것도 좋죠. 네. 왜냐면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이렇게 다 이리저리 이렇게 챙겨주시고 아, 하실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네, 제가 농담되고 막 그러죠. 아, 그러면 이제 며느님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농담 딱 걸면서 하면은.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저 웃지요. 가사 노래 가사 같은데요. 그냥 웃지요. 지금은 이제 그냥 웃기만 하지만 나중에 이제 결혼식을 딱 올리면은 그때부터는 아버님 네. 저기요 좀 뭐 먹고 싶은데요 아버님 이러면은 그냥 얼른 네. 사주시겠죠. 아우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저는 안 먹도 당연히 사줘야지. 사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혹시 이제 따님도 있으시죠? 그죠. 밑에 하나 있어요. 아, 근데 키워보니까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글쎄, 뭐 둘 다 뭐 모르겠어요. 그다음 좋다면 이제 딸이 좀 더 좋다거나. 저 아드님이 이제 방송 듣고 계시진 않죠?
아니요, 안 들을 거예요. 그렇지. 아, 오늘 네. 방송 안 듣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네. 아, 예, 그러니까요. 이분 말씀은 뭐냐면은 아들이 좋냐 딸이 좋냐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우리 마누라가 더 좋은디요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아, 그거 아니고. 예. 아니긴 또 뭘 아니에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아, 이제 축가를 불러주시려고 네. 한다고 이제 하시는데 그러려면 목을 잘 다듬어야 네.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어떤 노래 네. 가지고 우리가 한번 목을 다듬어 볼까요? 저는 이제 홍랑이 한번 몇 번 들었는데 아우 그렇게 좋더라고요. 한 곡을 들어봤는데 민수연 네. 예. 홍랑. 아, 좋아요. 자, 이거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예, 예. 네. 네네. 자, 그러면은. 쓰라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노래 먼저 들어보고, 시작. 네. 네 지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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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라린 이별에 우는 마음 어딜 가지 꺾어 보내노라 지난 사랑 지난 정을 어이주고 떠나갔나요 백년이 흘러가도 천년이 가도 나는 그대의 여자랍니다. 개창에 우는 맷벌을 보면 날인가 홍랑인가 여기소서. 오. 아, 지금 기본적으로 네 좋은 발성을 네, 다 갖추고 계시네요, 네. 그죠? 아, 그래요? 네네. 아. 자, 그러면은 아. 네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네. 쓰라린 잠깐만요. 네. 쓰라린 할 때 쓰라린린 요거를 한번 끊고 넘어갈게요. 시작. 쓰라린 아까 이제 우리가 겹뒤집는 놈을 했잖아요. 쓰라린 이렇게 시작. 쓰라린 이분이 다시 하려고 형식을 했어. 네 뚝뚝 들리는데요. 예. 눈이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돌아가지. 그렇죠. 네. 네. 자, 일단 돌아갔다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된다는 겁니다. 아, 네. 예. 쓰라린. 헤이. 다시 해볼까요? 예. 쓰라린. 오, 된다. 오, 잘하셨네. 오, 된다. 아, 이번엔 됐어. 네. 그죠? 아, 원래 이게 겹뒤진 뭐, 원래 했던 거예요? 아니면 오늘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 그렇게 뭐 아이스깨끼 그런 거 좀 해봤지. 아이스깨끼. 아, 그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성 육성으로 왔다 갔다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쓰라린. 아, 헤이. 다시요? 네. 네. 쓰라린. 됐어. 오, 좋아요. 네, 그다음에 이별의 우는 밤 시작. 이별의 우는 마음. 어, 눈짠을 반 꺾는 목 좋았어. 이별에 여기도 가성으로 갔다 올게요. 이별에 시작. 이별에 옳지 옳지. 오, 오 아니 네. 근데 이원주 씨가 재주가 많으시네. 네. 하라면 하는 대로 다 따라하시네요. 어. 아, 감사합니다. 이별에 이제 가성 갔다가 그다음에 우자에서 육소로 돌아옵니다. 우는 맘 시작. 우는 맘. 그렇죠. 이제 맘 할 때 우는 맘 여기 좋아 아니면은 우는 맘 여기 좋아. 요 두 번째 떠요. 그렇죠. 앞에 우는 맘 하면 맘자를 너무 도드라지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들리네. 도드라지지 예. 않게 시작. 우는 마. 아이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버들가지.
퍼들까지 꺾어 꺾어 보내노라. 네, 좋습니다. 자, 퍼들까지 이게 좋을까 아니면은 퍼들까지 이게 좋을까요? 아, 두 번째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네, 퍼들까지 장난기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네네네. 서정적으로 퍼들까지 시작. 퍼들까지. 좋다. 죽인다. 젖어든다. 젖어들어. 그다음에 네. 네. 꺾어 보내노라 이거하고 꺾어 보내노라 이거하고는 아우 죽이네요. 두 번째. 아, 죽이네. 죽이네. 네, 네, 이제는 이제 네, 평론까지 하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뭐냐면은 꺾어 보내 그러니까 뭐냐면 꺾어 어를 넣고 꺾어 네. 보내 이렇게 된 거고 뒤에 거는 뭐냐면은 꺾어 보내 보를 먼저 썼습니다. 꺾어 보내 시작. 꺾어 보내 아니 꺾어가 아니라 꺾어 보 바로 들어오게. 꺾어 보 아니 꺾어 보내 꺾어 보내 노 꺾어 보내 아니 꺾어 보 꺾어 보 바로 보를 바로 넣으세요. 꺾어 보 꺾어 보 아니 꺾어 보 꺾어 보 꺾어가 아니래도 그 꺾어 보 보를 하라니까 시작. 꺾어 보 아니 잠깐만 어를 한 글자 꺾어 어 말고 꺾어 보 꺾어 보 꺾어 보 그렇지 그렇지 보를 바로 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뜻인지 네. 아셨죠? 네네 네 이제 분명히 알았다 그랬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 알았다 그래 놓고 또 엉터리로 하면 이제 고발 조치를 해버리겠습니다. 아셨지? 아, 네. 네. 꺾어 보 보가 바로 나옵니다. 꺾어 보네 네. 꺾어 보 네. 이 두 번 안 하시려고 꺾어 보 바로 네. 왜냐면 고발 조치를 안 당하려고 멈추니까 아, 꺾어 보네 꺾어 보네 꺾 꺾어보네 옳지 노라 노 요거를 지금 흔들어줍니다. 노라 노라 그 오를 지금 어디를 지금 꺾는 거야. 자 노 요거를 오오오 네 위에서 아래로 내렸다가 오려 오오오 노노 노 노. 옳지, 옳지, 옳지. 아이고, 네. 이원재 씨가 네. 지금 제조가 좀 굉장히 좋아요. 네. 안 되는 게 없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 단지 자기 고집이 좀 많아서 그렇지. 네. 노라, 시작. 노라. 그렇지! 빙고! 자, 그 다음에 네. 지난 사랑. 지난 사랑 아 여기는 좋아요. 자 여기 때 여기도 볼게. 지난 사랑 지난 정월 이거하고 지난 사랑 지난 정월 어느 걸로 할래요? 아, 두 번째 걸 해야죠. 자 어떻게 하는지 알지? 지나는 네. 그냥 목소리를 그냥 적고 사랑 네. 할 때는 호흡을 하하 이렇게 우리가 속감정을 준 겁니다. 지난 네. 사랑 그 다음에 지난 정을 역시 속감정 시작. 지난 사랑 짜잔짠 지난 정을 그렇지 의두고 어이 두고 떠나갔나요. 아, 어이 두고 너무 좋죠 감정이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제 이원주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10분 중에 7분 정도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이 두고 떠나갔나요 나요 이렇게 하셔요. 네, 이렇게 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진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작곡을 할 때는 여기 좀 더 슬픈 느낌을 주기 위해서 떠나갔나요 올리는 게 아니라 떠나갔나요 아래로 줬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를 아래로 가겠습니다. 떠나갔나요 시작. 떠나갔나요. 그렇지 이거야. 네. 음감도 좋고요. 나요 시작. 나요. 예, 끊습니다. 나 나. 그렇지. 그렇죠. 나요. 나요. 오, 잘하셨다. 빙고. 아유, 살아있네. 자, 좋다. 자, 백년이 시작. 백년이 흘러가도, 천년이 가도. 네, 자, 천년이 가도. 이걸로 할래요? 아니면, 천년이 가도. 이걸로 할래요? 두 개 다. 두 개 다 좋다고? 첫 번째가 좀 낫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게 낫다고? 네네. 그거는 지금 저 뒷골목에서 다리 하나 뜨는 사람이 하는 건데. 들어봐봐. 아니, 다 떠는 거라. 아니, 천년이 가도 이거하고 천년이 가도 이거하고 좀 같아요? 아, 안 틀려요. 그래. 첫 번째 걸로 해야겠네요. 그럼 뒤에 거는 얼마나 불량스럽게 들려요. 이건 완전히 불량 불량 청년이지. 네네. 네. 천년이 가도 시작. 천년이 가도 나는 그대 여자랍니다. 나는 그대 여자랍니다. 짜자잔짠. 개창에 우는 맷벌을 보면 에이. 날인가 공랑인가 여기소서. 아, 좋아요. 좋습니다. 네. 개창에 우는 창에 할 때 여기 소리를 비강조로 좀 넣을게요. 개창에 우는 시작. 개창에 우는. 그때 배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배가 지금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영양실조 증상이 네. 일어나잖아요. 그죠? 밖으로 밀면서 개창. 아이고, 창창 배가 나오는데. 시작. 개창에 우는 옳지. 맷벌 맷벌을 보면 요것도 배가 밖으로 나게 맷벌을 보면 시작. 맷벌을 보면 항상 이게 배가 밖으로 나가도록 쭉 밀면서 놀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목요일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 사정이고 어쨌거나 오늘부터 이제 배를 밀으라니까. 자, 밖으로 쭉 밉니다. 아, 네, 맷벌을 네, 네. 보면 시작. 맷벌을 보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쵸. 네, 날이 아, 배가 쭉 나오는데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배를 밖으로 밀면서 시작. 날인가 네. 홍랑인가 여기소서. 그래,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죠? 네, 좋아요. 자, 네. 여기 반 끊넘어 하나만 줄게요. 홍랑인가 네. 할 때, 네, 홍랑인가 여기소서, 홍랑인가 여기소서, 이렇게 되게 시작. 네, 홍랑인가. 여기소서. 오, 비승까지 아, 잘하시네. 그, 요거는 네. 이제 비승인데, 네. 비승까지도 아주 기가 막히게 흉내를 잘 내시네요. 그 뭐 내는 건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건데. 아이고, 잘합니다. 왜냐면은 듣고서 바로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청음력이라고 하거든. 맞아요. 이 네. 청음력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잘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불렀다 하면은 이제 네, 홍랑은 이원주 씨 거다 이제.
그러니까요. 아, 너무 잘하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노래 잘 들었고요. 네, 그리고 아드님 결혼 교수님, 축하드리고. 네. 교수님 한 말씀 네. 할게요. 예, 예. 저 이제 전국 노래 전국 전에 자랑 나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아우, 좋지. 네. 예. 예, 근데 한번 의왕시에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그때 얼마 전에 제가 그 거기 가서 녹화하고 네. 왔는데. 의왕시요. 어,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네, 지금부터 그랬어요. 이제 네, 갈고 닦아 가지고 네, 다음번에는 꼭 거기 진출해서 본선에서 한번 뒤집어 놓읍시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셨죠? 네.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아드님 네, 결혼 고맙세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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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해서 네, 저기 저 결혼 축가를 아버지께서 그죠? 네. 신랑 아버지가 노래 불러주면 얼마나 그 객석이 네 한번 난리가 한번 날지. 와, 정말 어떤 그 결혼식을 보면 콘서트 하는 기분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보는 재미와 듣는 재미가 네. 그러니까 요즘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네. 해요, 그죠? 네, 우리 이천군 뭐 결혼식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네, 네. 뭐 입장할 때 제가 노래하고 네. 또 축가 네 요섭 박사님이 하시고 네. 저도 하고 막 그렇죠. 다 콘서트라 그랬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효섭 박사 작곡가의 곡을 네. 네, 상품으로 선물로 드리는 네,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결선까지 진출하시면요. 네. 거기에서 1위에서 3연에 드시면 이효섭 작곡가의 곡을 4위에서 5위는 이채훈 작곡가의 곡을 네, 선물로 드리는 전화 노래 자랑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기장원전부터는 네.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반주에 마이크를 쓰셔가지고 네, 네. 결전을 펼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벌써 이제 제 1기 영광의 주인공들 2기, 3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 2기에 바로 영광의 주인 인공인데 우리 피망가요 연말 결선 제 2기의 대표 가수로 네, 선발이 돼서 제가 곡을 쓰고 박종희님이 작사를 한 사랑이 좋아의 주인공 박진희님의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려드리고 가겠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연말 장원전에서 1위에서 5위까지 들게 되면 바로 이렇게 노래를 선물을 받아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중간에 가을하늘님 그리고 예림서님 네, 네.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네.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네, 노래 다 들어보고 네. 네, 이제 뽑기 전에 즉석 작곡으로 네, 후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진희가 부릅니다. 사랑이 좋아. 하이. 네, 네, 자, 황용순 님이 100점이다. 김학규 님, 네, 가수 박진희 씨. 아이고, 곡도 좋고, 노래말도 좋고, 목소리도 너무 예쁘십니다. 네, 손소정 얼쑤 좋다, 잘한다. 네, 자, 예림서 님도 100점, 100점. 네, 공양자 님도 100점. 강미래 님, 와, 사랑이 정말 좋아요. 네, 허정현 님, 네, 강발그레 님. 아, 노래 좋다, 너무 좋다. 박정우 님도, 아우, 엄지 척척척척. 네. 네. 자, 김병숙 님도 네. 응원해 주시고 한유라 님 좋아용 꿍꿍꿍꿍. 네. 자. 네. 그리고 한유라 님 노래 중간에 네. 5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노래 대결을 다 펼치고 난 뒤에 감사의 즉석 작곡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의 네. 주인을 찾습니다. 오늘 첫 번째 네, 도전하시는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6분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남양주 화덕에 살고 있는 김춘실입니다. 네, 오, 춘실 씨. 네. 네. 봄의 결실 같은 그런 네, 아주 좋은 뜻을 지니고 계시는데요. 예, 아무래도 네. 결실을 많이 맺었으니까 지금 뭐 두둑하게 지갑이 채워져 있겠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많은 결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 역시 네. 성함대로 사시는데요. 네. 우리 김춘실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일도 많고 예. 그렇겠지만 제일 내가 그래서 잘했다 예. 하는 일을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일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중국에서 살고 있던 교포분이고요. 네.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됐어요. 오래되셨네. 예.
네, 그래가지고 제일 잘한 것이 한국의 언어예요. 하하, 오, 진짜로. 한국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네. 드셨어요? 모든 것이요. 진짜 모든 것이요. 네. 자, 우선은 이제 뭐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뭐 마음이 다 똑같을 테고, 네. 원래 이제 고향이 네. 어디시라고요? 고향이 중국 영길이요. 영길시. 네. 네. 영길시에 있어요. 예. 영길시하고 네. 영길시도 요즘은 이제 많이 발전해서 네, 뭐 옛날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 네. 그래도 그렇죠. 우리 예, 대한민국하고는 아직도 많은 격차가 나죠. 그럼요. 네. 한국이 오니까 정말 좋아요. 요즘은 중국도 많이 좋아지고요. 일단 한국도 많이 좋고 저희 뭐 처음에는 뭐 문화 차이도 많이 느끼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에 오니까 제일 먼저 좋았던 네. 것 한 세 가지를 꼽아보자고. 한국 오니까 아이고 이거 진짜 좋네 하던 거 뭐. 아름다운 경치. 경치가 아름답고. 산과 들 다 예, 예, 전부 다 좋았어요. 제일 좀 힘들었던 거는 네. 집집이 너무 겹겹이 쌓여있고 집집이 이게 간격이 너무 좁고 처음에 답답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막 그 예, 서울에서 살 때 저기 북한산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많이 나아졌어요. 아 너무 이제 집이 막 이렇게 아파트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들어서 있으니까 예. 사람 살 숨쉴 공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네, 맞아요. 처음에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막상 한국에 살아보면, 아, 이렇게 안 살고는 한국에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네. 지금은 적응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고요. 네. 좋아요. 오히려 넓은 데, 넓은 데다가 다 데려다 놓으면은, 혹시 누가 업어갈까 싶다. 네. 겁날 거리, 이제. 그럴까요? 아니, 특히 이제 우리 김춘실 씨 사람 이렇게 아유. 얼굴이 예쁜 사람은, 네, 겁이 네. 나지. 그치. 안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답답하실 때 산에 올라가지고 네. 소리 지르셨다 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네, 발성이 그랬었어요. 좀 짱짱해지셨을 네. 것 같은데요. 발성이 짱짱했을까요? 아, 그렇지.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네. 소리 지르다 보면 탄탄해지지. 네. 그렇지. 자,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저도 네. KBS 라디오를 가지고 제가 동북 삼성에 우리 그 동포들이 계시는 곳에 공개 방송하러 많이 다녀서 저도 이제 연길도 가보고 뭐 많이 네. 이제 했습니다만은 예. 어렸을 때 우리 추억을 한번 들어 볼게요. 그 연길 하면은 제일 네. 많이 생각나는 추억이 어떤 추억이 지금 제일 그리워져요? 연길이요? 네네. 아. 제일 좋은 추억이라. 그냥 제가 직장에서 출근을 계속 하다 보고 그때 당시에는 뭐 여행 뭐 이런 것들도 다 없고 네. 별로 좋은 추억이란 거는 그냥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한 것밖에 안 사는데요. 아 그냥 돈 열심히 버는 네. 것밖에는? 돈을 떠나서 계속 네. 직장 생활만 했죠. 아, 네. 정해진 아, 급여를 받고 예. 그때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남편하고는 어떻게 만나시게 됐을까요? 지금 저희 남편은 사실 2007년도에 한국에 왔고요. 네네. 저는 저희 남편은 1997년도에 왔어요. 그리고 먼저 저는 오고. 2007년도에 왔고.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중국에 있을 때 그냥 저희가 만나고 지금 딸 한 명은 중국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중국에서 네. 지금 남편하고는 어떻게 직장에서 네. 같이 서로 정이 들어서 만났나요? 아니면 누가? 저희 그 소개로 친척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만났어요. 예예. 예. 오 그래서 소개를 해서 딱 만나 보니까 예. 남편이 첫 인상이 예. 어떻던가요? 착하고 무던해 보였어요. 아, 착하고 무던해 보였다. 아,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이게 그 예. 여성한테 남성들이 좀 주로 많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발도 씻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또 저기 살림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중국에는 한족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고 중국에는 저성적 남성들은요. 네.
그렇게 발 안 했었거든요. 아, 안 했어. 이게 네, 중국 한족 그러니까 네, 중국인들 그렇게 하는데 가부장적으로 많이 했어요. 아, 문화가 섞여 있구나.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네. 우리 같은 여성으로서 볼 때 조금씩 불만이 있을 것 같아. 아니, 한족들은 저렇게 여자들한테 저렇게 싹싹하게 잘하는데 당신은 조선족이 돼 가지고 왜 그런 것도 못 하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 들었었죠. 오. 그럼 뭐라고 그럴 때는 뭐라고 남편한테 한 번씩 네. 따지고 그랬어요. 아, 뭐라 할 수 없고 뭐 다들 그러니까 네. 지금 와서 그런 것들이 많이 알리고 그때 당시엔 또 잘 몰랐었고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살았어요. 예예. 그렇죠. 예예. 지금은 이제는 뭐 서로 사회적으로 또 보는 것도 있고 또 나와보고 그쪽에서 생활하는 것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쪽 분들도.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예, 예. 옛날하고 틀리죠.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이제 와서 살다 보니까 남편도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가부장적인 그런 거 이제 많이 없어지죠. 없어지고 너무 너무 잘했습니다. 오, 어떤 게 그렇게 확 달라져서 중국 있을 때보다 여기 한국 와가지고 예. 아 이제 우리 남편 사람 됐네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아. 원래 열심히 살지만 네. 또 많이 가정적이고요. 네. 예. 저를 많이 챙겨주고 어디 뭐 별로 나쁜 것이 없어요. 다 좋아 보여요. 크, 좋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잔잔하게 음악을 깔아드릴 테니까 어? 네. 우리 두 분이 예. 살아오면서 참 힘든 점도 많았고 특히 예.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었겠습니까? 10년, 아, 10년 동안 또 떨어져 있어 예, 살아야 될 거 그죠? 네, 그때 생각하면서 남편한테 그렇죠. 예.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숨겨놨던 예. 거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음악을 잔잔하게 깔아드릴 테니까 여보 하면서 시작. 예. 여보, 지난 세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온 지도 25년이 지났고요. 정말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눈물을 거의 한 반년 동안 많이 흘렸죠. 아침에 일찍이 나가고 고생도 많이 하고 현장 일도 하고 저는 너무나 슬프고 답답하고 고생을 많이 했던 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는 한국에서 전원주택 집도 짓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서로 건강을 잘 챙기고 여보 많이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잘 삽시다. 감사합니다. 아, 네, 또 진심으로. 네, 아 정말 감동적인 네, 그런 맞아요. 말씀입니다. 네. 근데 우리 김춘철 씨가 마치 우리 짠 것도 아닌데 네. 오늘 딱 남편한테 한 말씀 하시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아예 준비를 딱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한두 번 생각하신 아, 말씀이 아닌데. 아닌데요. 그냥 한 건데요. 그냥 그만큼 남편한테 이런 생각을 네. 평소에도 하고 있으니까 네. 줄줄줄줄줄 네. 나오는 거죠. 평소 가지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감사해요. 네. 예, 예.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남편께서 들으시면은 앞으로 참 내 마음을 예. 이렇게 알아주고 그리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니야.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 하면서 모든 게 당신 공이야. 아마 또 이럴 겁니다. 그죠? 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 자, 그래서 예. 이렇게 알콩달콩 예.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네,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자, 이런 마음으로 예, 예.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실까요? 조용필 가수님이 허공이요. 좋다. 허공. 네. 네. 자, 요거 어떤 키로 부르신지 혹시 키를 알고는 계십니까? 저 키도 잘 모르고 사실 악보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데 예, 몰라요. 제가 한번 네. 맞춰볼게요. 네. 네. 흑공 속에 묻어야만 될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허공 속에 묻혀야만 될 네, 조금 더 높여도 되겠다, 그죠?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시작. 허공 속에 묻어야만 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거 이제 딱 됐죠? 네. 오케이. 제가 시작하면 출발할게요. 예예. 네, 화이팅입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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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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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다고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힌 그날들 네. 진심이 담겨가지고 잘 들어주셨습니다. 네. 네. 아이고 노래 들어보니까 우리 김춘실 씨 저기 어렸을 때부터 연길시에서는 아주 동네 가수라가지고 소문났겠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도라지랑 또 막 인삼 네. 이런 거를 막 자주 드셨는지 힘도 넘치시고 쩌렁쩌렁 넘치시고 네, 네. 그래요 노래 잘 못하는데 노래가 좋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노래만큼 세상에 좋은 게 어디 있게요, 그죠? 예예예 예, 예, 예. 맞아요. 그래 두 분 행복하시길 바라겠고 예. 네 이따가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예. 안동균님 어서 오시고요. 네 가수 나소정님 그리고 노세노세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와 네. 노래가 죽이네. 저도 한번 네 검증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아 가수님 어서 오시고 네 서재성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이호성님 중간에 5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네. 적어도 지금 적어놨으니까 네, 이따가 나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선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6분이 네, 경합을 펼치실 예정이시고요. 자, 첫 번째는 김춘실님이 네, 불러주셨고 네, 지금 이번에는 두 번째 분 연결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세요? 네, 피망가요입니다. 네, 자 우리 아, 피망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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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섭인데 네, 어디서요? 모르니까 갑자기 저희가 당황을 해서 서울인데요, 서울. 네. 자 자기 소개를 좀 먼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용인의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김영숙님, 용인에 사시고요. 네. 용인에 사신 지 네. 얼마나 되셨어요? 서울 살다가 이제 이사 온 지가 거의 이제 2년 됐네요. 오. 오. 그러면은 용인으로 이사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어떤 점에서? 서울 너무 복잡하고 네. 공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용인으로 왔는데요. 네. 살기가 너무 좋아요. 오, 용인이 그러면 서울보다 이런 점이 더 좋다 하는 장점이 하나 있다면? 일단은 첫째적으로 이제 좀 도로가 좀 한산하고 네. 이제 공기도 좋고 그래요. 오호. 공기 좋은 거 요즘 이제 많이들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영숙 씨가 네. 아마 이게 자연과 좀 친하는 그런 친자연적인 그런 성품이신가 봐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주로 어떤 거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데 가서. 그냥 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좀 하는 일이 있긴 한데 서울에 좀 이제 나이 좀 먹으면 그냥 시골 좀 한가한 데 가서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아 그냥 자연인으로? 네. 근데 TV를 보니까 그 자연인 하는 게 그게 네. 그냥 쉬운 게 아니던데요?
아, 그러긴 한데요. 좀 너무 좀 이제 좀 기숙기 들어가면 좀 무섭고. 아, 아. 그래서 조금 이제 텃밭 같은 데 있으면. 아, 예. 텃밭 있는 곳에. 그런 거 이제 슬슬 읽어가면서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아, 혹시 지금 뭐 텃밭 가꾸는 게 혹시 있는지? 주말 농장 이런 거. 아니요, 지금은 그 지금은 그런 건 없고요. 네. 옛날에 서울 살면서 그 텃밭을 좀 해보긴 했는데, 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어, 그때 재배를 뭘 재배를 해보셨어요? 뭐 호박 같은 거, 가지, 고추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했었어요. 오, 그 실제로 수확을 조금 이렇게 따가지고 드셔보시면은 그 마트에서 막 고급 이렇게 비싸게 파는 것보다 맛이 훨씬 낫던가요? 글쎄요, 뭐 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가 이제 그 심고 네. 이제 또 무공해도 또 먹고 하니까 조금 뭐 기분상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뭐 싱싱하다는 그런 느낌. 그거. 실제로 싱싱하고 또. 그 약도 안 치고 하니까 좋지. 네, 몸에는 더. 네. 그렇지. 네, 네.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죠. 예. 네. 어, 근데 그럼 이제 벌레가 조금 더 있으니까 그래. 문제는 되죠. 네. 그 벌레가 제일 네. 많이 먹는 게 어떤 거? 어떤 품목이 제일 벌레가 많이 먹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오이를 많이 갈고 먹는 것 같더라고요. 오이 그 잎 같은 거. 어, 잎사귀. 그런 건데. 네. 그런데. 고추 이파리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아, 맞아. 고추 잎이 그렇게 많이 갈가 먹고 아니면은 또 뭐 탄저병 같은 거 이런 것도 들기도 하고 그런다네요. 예. 어, 그러면 그거 약을 안 치면은 계속 벌레 먹을 텐데 그러면 그 벌레들을 어떻게 처치해요? 그냥 뭐 이파리 따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대. 특별하게 뭐 할 게 없는. 아, 아니 한 대 쥐어 박아버리지 그냥 어디 와서 이게 그냥 남의 그냥 고생 지어낸 농산물을 다 갈게 먹느냐 그러고 글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걔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 얘들을 또 쥐어 박아도 안 되는 일이구만. 응? 이게 진짜 그 뭐야 약 안 치고 기르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생기는 것 같아. 네 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 계속 생겨나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이 있나 봐요. 벌레를 먹지 않은 것은 결국은 약을 쳤을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요즘 뭐 약 안 치고 어떻게 뭐 농사 지을 수가 있나요? 아, 다 뭐 약 치니까. 맞아요. 어. 약 쳐. 그러려니 한 번씩은 써먹는 거지 뭐. 네, 맞습니다.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약 안 치. 아, 이런 걸 보면은 네, 네 너무 인물이 좋은 채소를 고르는 것도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은 이제 네 농약 치지 않고 네 정말 이 그 무농약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그 재배하는 그런 뭐 농산물이 어디 없기 하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렇죠. 아무튼 그래도 네 결국 내 손으로 벌레가 먹든지 말든지 키운 거니까 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이다 네. 그죠? 네네네네. 네, 공양자님이 그럽니다. 벌레가 먹었다는 것은 무공해라는 뜻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맞습니다. 네, 네. 요새 아예 벌레를 먹는 것을 연습하고 있어요. 벌레를 먹는 걸 연습한다고? 아니죠. 가끔 이렇게 하면은 여름에는 네. 이 쬐끄만한 네. 막 초파리 가끔 날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다가 국에 가끔 이렇게 날아와서 톡 빠져요. 어. 제가 그걸 건져내려다가 제가 손재주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음식 속으로 파고들어 버려. 어. 그러면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네. 어릴 때 저였으면 무조건 그거 안 꺼내면 절대 못 먹었는데 못 먹죠. 요새는 예. 그냥 에라이 하면서 그냥 네. 먹어 입에서 뭐 위안해서 알아서 지금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니요 네. 지금은 먹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그냥 먹어버렸어요. 찾기도 귀찮고 해가지고 네 이렇다니까 강미래님이 네 이렇게 평론을 해줬습니다. 그거 고단백입니다. 그렇죠 고단백이죠. 미래식량이에요 미래식량. 어, 네. 하긴 앞으로는 네 우리가 이 벌레를 네 얼마만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사람의 식량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새로운 산업으로 눈을 또 돌리기도 한답니다. 그죠? 네. 뭐 독만 없으면 그냥 네. 네. 자, 아무튼 뭐 그런 그렇고. 자, 이와 같이 이제 자연 친화적인 우리 김영숙 씨. 그러면 노래도 굉장히 자연 친화적일 것 같은데. 네. 어떤 노래 한번 불러 주실까요?
아, 잘은 못하지만은 수덕사의 여성 준비했거든요. 오, 여성. 오, 좋다. 네, 네, 수덕사의 여성.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새벽이 운다. 자, 여기 한번 마셔볼게요. 자, 시작. 새벽이 운다. 이 정도. 새벽이 시작. 새벽이. 아, 요 정도 하면 될까요? 아, 요 정도 높이 네.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 제가 그럼 제가 시작하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여친의 외로운 그림자 도대체 내 사랑 잊을 길 없어 저 땅에 촛불 켜고 올라올 적에 네. 분위기 있게 불러주셨습니다. 아, 네. 그래요. 자, 이동훈님께서 이 노래가 1966년도에 송춘희 씨가 불러서 대표곡이 네. 된 그런 노래인데 발매는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출발을 했다. 아주 정확한 지금 기록을 지금 올려놓았었습니다. 아, 예, 김영숙님. 네. 네. 아유, 노래하는 창법도 보니까 정말 군두덕이 없고 때도 하나도 묻지 않는 네. 정말 자연 그대로의 그런 창법이라서 아주 듣기 좋았습니다. 아주 정순한 노래였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아유, 자, 오늘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네, 만나보도록 기다림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자, 멋있는 목소리 주인공 어느 분이실까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는 살기 좋은 도시 순천, 그리고 저는 황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황경훈님. 네. 순천에 네. 처음부터 순천에서 계셨나요? 아, 그렇죠.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오, 그럼 객지 생활도 이렇게 하다가 다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아. 객지 생활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하시다가요? 20대 중후반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어디 가셔서? 처음에는 저기 서울. 네. 서울 가셨어요. 그 다음에 구일산 사거리, 그 다음에 의정부. 의정부. 네, 이렇게 네. 있었네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렇게 계속 네, 활개를 치고 다니셨는데. 예, 예. 그때는 어떤 꿈을 가지셨길래? 그냥 뭐 보통 사람처럼 평범한 꿈이었죠. 그냥 직장생활 꾸준히 잘 하면서 그냥 소박하게 사는 거였죠. 아 네. 그러면은 네 결국 이렇게 순천으로 다시 오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떠한 또 권유로 네. 오셨죠 다시? 아 부모님의 권유가 컸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떤 점으로 이렇게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렇게 하셨나요? 네. 아 제가 저기 형제 자매가 삼남 삼녀인데요. 네. 네. 제가 남자 막내거든요. 근데 저만 이제 그 당시에 타지에 멀리 있어가지고 네.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다시 고향 쪽으로 내려와서
직장생활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권유하셔서 내려왔습니다. 오. 사실은 이제 사나이가 태어나서 네, 이 객지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큰 뜻을 품고 나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보통 네. 사람들은. 근데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네, 역시 내 고향이 최고다 이런 생각에만 들었던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보다도 이렇게 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고향을 좀 그리워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엄마의 품 같은 건 따뜻한 게 느껴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게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순천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런 노래 미드나잇 순천이라는 노래를 제가 작곡을 해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예, 나수정 가수님이 지금 자료를 지금 올려놨는데 네, 조항조 씨하고 송나래 씨가 듀엣으로 부른 그런 노래이기도 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순천의 그 아름다움이 지금 다 많이 나온단 말이죠. 우선 순천에 네. 지금 가장 사랑거리 하면은 굉장히 많고도 많은데 뭘 지금 우리 황경원 씨는 일단은 순천만 국가정원이죠. 그렇지. 국가정원은 진짜 볼만합니다. 네, 그다음에 순천만 갈대밭 멋있고 아름답고 그렇지 또 네, 일단은 가장 또 그 강조되는 게 친환경적인 도시 자연과 이렇게 도심이 어울려지면서 살기 좋은 곳도 선정됐으니까 이게 가만있어봐.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인구가 50만, 네. 50만 미만인 도시 중에서 2위인가 연속 2년이 됐을 겁니다, 순천이. 그렇죠. 예. 우리 황경훈 씨 혹시 저기 뭐 순천시청에 뭐 지금 홍보대사로 지금 역임하고 그러니까. 계신 건가요? 잘 하네. 내려오신 다음에 그쪽으로 네, 취직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변에서 끼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으로 배웠으니까. 근데 어리셨을 때는 국가정원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없었죠.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죠. 국가정원 예. 자체는. 갈대밭은 있었는데 네. 국가정원은 생긴 지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국가정원은 네, 아마 그 외지에 이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순천시가 네. 야심차게 프로젝트로 만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조성한 곳이고 아,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네. 예. 자, 그리고 예, 이 미드나이트 순천이라고 하는 그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 보면은 네, 이 순천의 아름다움들이 다 거기 소개되고 있거든요. 네. 자, 아무튼 참가 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고향의 품에 안긴 우리 황경훈 씨가 오늘 어떤 노래로 네 저희 길을 또 즐겁게 해주실지 노래 저는 사실 처음에 이렇게 제가 신청했을 때 네. 그다음에 감독님이 전화 왔을 때까지 선곡을 못했어요. 너무 예. 고민되더라고. 선곡 어떤 거 해야 되나. 노래가 너무 많은데 제가 특별하게 잘하는 18번이라고 내세울 것도 없고 네. 어떤 걸 할까 나 29일까지 연락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 결국에는 고심한 게 나훈아 선생님 곡을 했는데 그것도 한 곡이 아니고 두 곡을 사실은 보냈었어요. 예. 원래는 배호 선생님 노래를 하고 싶고 남진 선생님 노래를 하고 싶고 나훈아 선생님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네. 고민 끝에 결정을 못해가지고 가나다 선으로 해가지고 나훈아 선생님 곡을 선곡한다고 그러네요. 참, 얼마나 많은 곡을 하고 싶었으면 가나다 순으로 본인이 그 네, 욕심이 많은데 한 곡 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 자, 그 중에서 그럼 가나다 순으로 뽑은 노래가 물레방아 도는데. 나훈아 씨 노래. 맞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둘 천리타이. 남길 돌아서며 여기 한번 맞춰볼게요. 시작. 돌담길 돌아서면 또 한 번 보고 이 정도까지만요. 아, 이 정도.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키면 되죠. 예,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네. 돌담길 돌았으며 여기를 이렇게 맞춰보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시작. 돌담길 돌았으면 네, 요 정도 하면 충분히 편안하겠죠?
예예 예,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가는 건 내가 가는 건데 제가 신사관을 출발할게요. 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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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면 또 한 번 보고 징검 다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면 서울로 떠나간 사람 멀리 떠나야 멀리 가더니 해봄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네, 애절하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오, 네. 야, 이거 좀 특징적인 창법이 나오네요. 네, 오, 그거 나온다. 네. 자, 그 앵콜 한 번 더 시작. 어느 부분이죠? 물레방아, 물레방. 네. 물레방아. 오, 이거예요. 맞아요. 네. 네. 아, 나훈아 씨가 사실은 이 부분에 진짜 참 특징적인 그런 창법을 줬는데, 고향의 물레방 오늘 이제 이걸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네. 너무 애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애절했어. 것들이 애절하다 보니까 나중에 네 김수희 씨한테서도 또 보면은 그래도 내게는 소중했던 네 이런 것들이 나오죠. 맞습니다. 네. 네. 이런 또 창법들을 오늘 또 새롭게 선보이니까 아 조금 맛깔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노래 잘 들었고요.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나중에 결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분까지 만나 뵙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신청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계셔서요. 네, 010-526-4750으로 문자로 네,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네 번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이경숙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사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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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해주실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아 박성원 군인가요? 양인가요? 전 군입니다. 전 군입니다. 아, 네. 아, 자, 우리 박승원 군 올해 몇 학년이신지? 저는 올해 6학년입니다. 오! 어? 6학년. 오. 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네. 네, 어디 딱 가가지고 이제 야 내가 제일 고참이다 이렇게 하고 다닐 수가 있겠네요. 아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니진 않죠. 아 왜요? 그러면은 너무 안 좋은 선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오 착한 선배. 오 선배로서 품위가 네 나지 않으니까 후배들한테 늘 존경받는 네. 선배의 모습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 네. 아이고 속이 훤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벌써 철이 들었는데. 그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승원 군은 그럼 노래 이제 좋아하시는데 어떤 장르의 노래를 좋아하세요? 저는 트로트 좋아합니다. 얼씨구. 중학교 6학년인데 트로트. 자, 어떤 가수한테 영향을 받았을까요? 트로트가 좋아진 저는 주현미 선생님한테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 여자 가수인 주현미. 어떤 노래를 그때 부르실 때 아, 이게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정말 좋았네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가장 좋았습니다. 오, 그건 지금 감정 위주의 노래에다가 또 호소력도 있어야 되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렇죠. 폭발력을 또 써야 되는데. 어. 네. 자, 우리 박승원 군이 그러면은 네,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동안 여기저기 노래를 잘한다고 많이 무대에 섰을 법도 한데, 네, 제일 기억나는 그런 무대라면 어떤 곳이었을까요? 저는 MBN에서 방송한 보이스킹이라는 프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신 거예요? 네. 오, 그 어떻게? 보이스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가수 외에 모창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요? 모창인가요, 거기? 아, 그거는 그냥 뭐 트로트 부르는 오디션 같은 건데 네. 꼭 굳이 트로트라는 장르가 아니어도 되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오, 거기서 오. 뭘 어떤 노래 불렀어요? 그때 이제 정말 좋았네를 불렀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반응이 어땠던가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합격을 했었죠. 아, 제일 큰 무대에서. 제일 큰 무대에서. 큰 무대에서. 네. 그 뒤 이제 텔레비전 나오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겠네요. 알아보는 분이 계시긴 했는데 네. 또 그렇지 않는 날이 더 많죠. 아, 아는 분들이 못 알아볼 때 그래서 좀 섭섭하지 않았어요? 아직 유명하진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섭섭하진 않았어. 이 말 속이 번해요, 번해요. 아니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네. 6학년이랑 대화를 하는 건지, 네. 대학생이랑 대화를 하는 건지. 지금 네, 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네 인생에 지금 공부가 좀 달리는 느낌입니다 지금. 엄마 아빠 중에서는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아빠를 닮은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잠깐 이거는 아버님 닮았다고 얘기를 하다가 순간 네. 어머니 모습이 눈에 스친 거지. 그렇지. 후안이 두려운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한 거지. 네. 어떤 점은 아빠를 닮고 어떤 점은 엄마를 닮았을까? 뭐 외모 같은 거를 보면은 아빠를 좀 많이 닮은 것 같고. 네. 몸의 기능 같은 걸 보면 기능. 엄마를 좀 아니, 표현이 뭐 그런 표현이 왜 그런 잠깐만 이게 무슨 네. 지금 여기 무슨 지금 내 그 저 한의원이 몇 가지 기능이 네. 나오게 맞아요. 근데 저도 저는 이제 외모는 엄마 쪽을 닮았고 네 그 다음에 약간 목소리 쪽 기능은 아버지 닮았고 기능. 또 멀미하는 쪽 기능은 다시 어머니 닮았고 이런 느낌인데 아 네. 하긴 그럼 오늘은 그럼 우리가 합의상 기능이라고 네. 합의를 보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런 기능을 물려받은 우리 박승훈 군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 저는 한동엽 선생님의 검정고무신 불러보겠습니다. 네, 검정고무신. 그래. 네. 이 노래가 왜 좋아요? 이 노래는 이제 후렴구에 꺾는 부분이 너무 인상이 깊어갖고 좀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꺾는 네. 부분이 그렇게 좋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키를 잡아보게. 네, 먼저 첫 부분을 한번 좀 노래를 해줘 보세요. 제가 키를 한번 잡아볼게요. 네. 네. 어머님 따라 고무신 사러 가면 멍멍이가 해를 쫓던 날. 네, 요 정도쯤 하면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B 플랫 키입니다. 맞죠, 그죠? B 플랫이요? 예, 예. A 마이너 아닌가요? 아, A로? 그러면 어머님 따라 이건데 좀 낮을 것 같은데. 어머님 따라 시작. 어머님 따라 곰신 사러 가면 네, 요 정도 한번 될까요? 멍멍 네, 이 정도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그럼 A로 가겠습니다. 네. 자, 제가 시작 한번 출발할게요. 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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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머니 따라 혹시 사러 가면 멍멍게 가시를 쫓던 날 길가에 민들레 내 머리 풀어 흔들면 내 마음도 따라 날았다 잃어버릴라 사라질 때라 해가 타던 그리움이 꿈에 숨겨보니 아무도 없구나 세월만 휘휘 검정고무신 우리 어머니 아주 네 감정이 네. 나이보다 감정이 아주 성숙했어요. 아이고, 감정도 네. 그렇지요. 그리고 키교도요. 네. 와 여현미님이 이제 오죽했으면서 보니 와 입이 쫙 벌어져서 그냥 짝짝짝짝짝. 네. 어른, 가을 하는 일. 어른들 저리 가. 이런다. 탕동. 네. 와우. 네 하시고요. 이종영님. 네. 와 이종영님 최고네요 또 해주십니다. 네 김성숙님 감사합니다. 네 말할 땐 초등학생 같은데 노래할 때는 완전 딴판이네요. 어 예림선님은 아예 말을 못하고 지금 그냥 박수만. 네 자 손성민님이 네 어 원래도 노래 잘 뭐야 어 노래 잘 너무 부르시네요. 잘 부른다고. 네, 어. 어머니가 생각나신다. 네 장수희님도 네. 장수희님은 비가 엄청 쏟아진다는데 아마 눈물이 흐르는 모양이야. 와 진짜 감정이 네 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노래를 부를 때 그냥 들어보신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런 슬픈 또 그리고 깊은 또 이렇게 사랑 같은 경험을 많이 해보신 건가요? 어 그냥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배운 것 같아요.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네. 아, 그러니까 이게 타고나는 네.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렇죠? 자, 우리 박승원 군 아무튼 잘 자라서, 네, 앞으로 훌륭한 가수가 될 것 같으니까, 아, 노래 연습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곡해곡해 잘,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 예. 네. 아이고, 나이답지 않죠, 그죠? 네. 열정 이정 이경숙님께서 2만원을, 네. 아이. 고 화이팅 최고다 하시면서 네, 네 엄마나 또. 네 얼마나 놀랬으면 엄마나 네 성원군 해주셨습니다. 자 네. 이렇게 네 번째 분까지 만나 뵙고요. 네. 네 중간 중간 후원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 저희가 이따가 네 즉석 작곡으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도리의 주인을 찾습니다. 전 국민 가수 만들기 프로젝트.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출전 가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연결해 보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네, 대구에 사는 정병환이라고 합니다. 정병환님. 네. 네. 자, 근데 막 들어올 때, 네, 안녕하세요. 같이, 예, 나 마침 무슨, 네, 코미디언처럼 이렇게, 네, 쫙 들어오시는 게 품이, 어디 무대 많이 좀 서보신 그런, 네, 품입니다. 뭐 많이 써보진 않았고요. 예. 그냥 뭐 우리 동창회라든지 뭐 이럴 네. 때 네. 제가 마이크를 좀 잡고 했습니다. 아, 아무래도 네 그런 네. 벌써 격조가 벌써 보입니다. 그죠? 동창회라고 하시면은 네. 진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부터 네. 이미 오락부장 그리고 노래 우리 학교 대표 가수는 나다 이러셨을 것 같은데요. 뭐 좀 그런 점이 있었죠. 그렇지. 동창회 뭐 체육대회라든지 이렇게 할 때 네. 제가 노래도 한 곳에 부르고 제가 그 상이라고 받았는 것은 우리 동창회 때 네. 그 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오 어떤 상이죠? 그 상 제목이? 상 제목이 동창회 총동창회 체육대회 때 네. 제가
대상을 한 받았습니다. 어허이. 대상 출신이시구만. 예. 네. 가만히 있어봐. 이 동문들이, 네. 이 참 내로라 하는 그런 또 이 가수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상을 받을 정도 같으면은 실력을 벌써 알아봤네.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아마 위로의 뜻으로 대상을 준 것 같아요. 위로라니요? 무슨 뭐 아니 세상에 대상을 주는 위로가 어디 있어요? 뭐 요즘 들어서 뭐 저기 저 뭐 주식하다가 어디 뭐 끌어박았어요? 위로를 하게? 아, 제가 네. 동창회에서 제가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상을 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네, 동창 되시는 분들도 다 생각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 열심히 하는 거는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노래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을 상을 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주더라도 장려상이나 인기상 주지. 그렇지, 그 정도는 대상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그죠? 아, 네. 네.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이 말씀 들으려고 일부러 유도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자, 얼른 노래 한번 듣고 싶다. 네. 과연, 그때, 네, 어떤 노래를 부르셨죠? 그때는 제가 진송남 선생님의 그, 고향처녀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 그 노래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제가 오늘 또 그 노래를 신청하려고 하다가 예예. 제가 제목 감독님 전화 와서 제가 선곡을 변경을 네. 했습니다. 오 그래요? 어디 네. 어디 그 한번 고향천이 한번 잠시만 들어볼게요. 시작. 고향을 떠나온지 어느덧 몇해 생각하면 마음 설렌다. 우고 온 그 사람, 보고 싶은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 설렌다. 오, 아,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네. 아, 그러니까, 우리도 뭐 더 이상은 못 듣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아,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남성미가 넘치는 포근하고 좋은 그런 목소리네요. 멋있는 목소리신데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그러면 이제 오늘 진짜 오늘, 불러. 네. 오늘 제가 부를 곡은 나훈아 선생님이 많이 불렀던 300년이라는 노래입니다. 300년. 네, 나훈아 선생님. 예. 네. 원래 네. 이 노래는 가면서 봐. 이 노래 불렀던 백 뭐더라? 박영진 선생님. 아, 박영진.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박영진 예. 씨가 원래 이제 이 노래를 발표를 했었는데 참 좋은 노래였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진 씨가 네. 그때는 운이 조금 좀 없어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나훈아 씨가 이 노래를 불러서 많이 알려진 노래죠.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귀한 노래 들어보는데 네, 네. 이왕에 만났으니 요 정도로 하면 네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자 키 맞춰볼게요. 시작. 네. 이왕에 만났으니 300년을 살고 갑시다. 네, 요 정도 하면 어떨까요? 예, 이 정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T마이너로 해주시면. 네. 예, 지금 딱 T마이너입니다. 네네. 오케이, 제가 네. 시작하면 출발할게요. 네네. 나나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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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에 만났으니 한백년을 살고 갑시다. 장미가 곱다 해도 청춘이 곱다 해도 시들면 다시는 오지 못해요. 만약에 당신이 가신다면
혼자 외로웠어 어이 살란 말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만을 사랑해요. 한백년 살고 갑시다. 네, 굉장히 노래 멋있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아유, 가락도 있고요. 네. 네. 아, 우리 그 정병환 선생 때문에 덕분에 네. 네. 이 한백년 참 묻혀져 있던 그런 귀한 노래 오늘 들어봤습니다. 와, 정말 뜻깊은 네, 네. 그리고 귀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배현지 가수님의 네. 홍알홍알홍알. 별이 반짝반짝 네. 지금 막. 기절한 네, 이모티콘을 올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김재현 님이. 네, 확실히 대상은 다르시네. 네. 손아래 가수님도 오, 네, 또 해주시고요. 네, 네. 그래요. 자, 오늘 노래 네. 잘 들었고요.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동훈님은 아마 기록의 사나이인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부른 이 한백년은 72년도 지구레코드사에 출반된 지구레코드사에서 네 출반된 레코드사 레코드이며 남국인 선생이 작사 작곡한 노래라는 그런 예.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가요사 백과사전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재윤님이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따가 즉석 잡고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요. 네. 마지막 오는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채훈 군과 함께 그런 가요를 진행하는 네 가수 송내라 송나래 가수가 오셨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예. 네네네. 우리 있습니다. 네. 네. 본인 소개. 네. 예, 강민광현씨 각가동. 네. 사는 이은규로 합니다. 네. 나이는 65세고. 각가동에 사는 이은규요. 아, 이은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저 이은규님. 네. 예, 예. 네,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어디라고? 저 광주광역시 북부. 아, 광주광역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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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씀하시는 네. 게 저 광주광역시 그 어디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길래. 예, 예, 예. 말이 네. 그래요, 제가. 아, 원래 말 어법이 그러세요?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예. 근데 요런 예. 노래, 요런 네, 말씀을 하시는 어법을 예. 가지고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부르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만약에 궁금합니다. 예, 예, 예. 네. 또 이런 분이 또 노래 예. 부르실 때는 또 달라지는 또 경우가 달라지거든. 있거든요. 네. 예. 예, 오늘 준비하신 노래는 예, 허공이요. 허공. 아, 허공이요. 예. 네. 오, 야. 예. 우리 지금 김재창 네, 총감독님이 네. 예. 이만을 지금 쏘아 주셨는데. 어, 네, 이것도 감사합니다. 좀 네, 참 네. 우리 김재창 작사가이자 총감독님께서 이렇게 응원하는 예. 경우도 조금 좀 네. 우리가 드물게 봅니다만은 아마 광주 광역시에서 네. 오랜만에 나왔다고 네 그래서 아마 네, 네 힘을 좀 실어 주시려고 한 모양입니다. 자 오늘 노래를 위해서 네. 저녁은 든든하게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영 한 사흘은 굶으신 것 같은데? 적당히 드신 것 같은데? 적당히 먹었습니다. 적당히. 아 적당히. 적당히. 오늘 뭘로 드셨어요 오늘은 저녁을? 오늘 저녁이요? 예. 네. 라면 끓여가지고 라면은 어이 그 참 네 네 네, 이럴 줄 알았다. 아 라면 좋아하시나 봐요. 네 보통 이제 네. 세월 지나고 하면은 라면 잘 안 드시는데 네 라면 이렇게 네. 좋아하시는 분들 또 드시더라고요 계속. 네, 오랜만에 먹기 또 맛있대요. 아 그렇지. 맞아요. 네. 이치용 군하고 네. 저하고는 네 집에서 라면을 네 잘 못 얻어 먹어요. 잘 못 먹어요. 그죠? 네. 라면은 뭐 네. 가능한 대로 먹지 말라고 보통 우리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집에서. 네, 그러죠. 네. 근데 그것도 몰래 몰래 끓여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 네, 그래도요. 맛있어요. 라면을 또 네. 허락받는 네. 재미가 있어요. 아. 네. 그냥 예. 무작정 먹으라 하면은 맛이 없겠지. 근데 딱 이렇게 안 돼 안 돼 하다가 네. 아 오늘은 먹고 싶어 해가지고 이렇게 이 네.
그렇지. 이게 뭐라 이거 타내면은 어, 그렇지. 얼마나 좋지. 근데 뭐 타내거나 네.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라면도 끓이는 방법에 따라서 맛이 네. 좀 다른데 어, 우리 네. 어, 저기 이흥교님은 라면을 어떻게 끓이세요? 네. 일단 물을 올리고 물 좀 넣고 네. 이제 좀 물이 끓으면요. 네. 끓으면 라면 넣고 이제 라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계란 넣고 그렇게. 스프를 언제 넣어요? 스프. 스프를. 스프요? 같이 넣어요? 스프는 막 물 안 끓일 때 그냥 넣으래요. 물 안 끓일 때 그냥 넣어버려? 아, 예, 스프를. 오, 그것도 특이하네. 예. 아, 그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네. 물을 이렇게 이제 네. 끓인다. 그 다음에 일단 라면을 먼저 넣고 난 다음에 그걸 풀어가지고 계속 긴 젓가락 가지고 들었다가 또 들어 올렸다가 또 퐁당 빠뜨렸다가 들어 올렸다가 퐁당 빠뜨렸다가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굉장히 그 면발이 쫄깃쫄깃해지더라고. 예,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스프는 우리 네. 제일 마지막에 그냥 비빔면처럼 먹어버리잖아. 아 그런데 저는 바뀌었어. 어 네. 그래? 시작할 때 그 물이 안 끓을 때 일단 후레이크 그 야채들 있잖아요. 어. 그걸 먼저 불려 어. 같이 넣어서. 그 다음에 그 빨간 스프도 같이 넣어요. 그러면 양념이 거 두글두글. 네 배. 그 다음에 면을 집어넣으면은 어. 면이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 양념 물과 합쳐져 있기 때문에 어, 어. 양념이 끝까지 스며들어. 네. 아 그래요? 어. 네. 어, 이형교님 지금 우리 이채원 선생이 네.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좀 맛있어 보입니까? 네, 그래도 또 그것도 맛있겠네요. 이분 네. 이름 그대로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네. 이형교. 근데 네. 문제는 저는 네 이런 건 다 잘하는데 네. 끝내 네. 물 양을 못 맞춰가지고 간이 안 맞아라. 결정적인 순간에 네. 그게 안 되는구만.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나. 그죠? 맞아. 이거는 네, 물 맞추기.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죠. 그렇지. 물 맞추는 게 그게 이게 비법이야. 그죠? 예, 네, 그러죠. 어. 근데 희한하네. 송나라의 가수는 이채원 선생이 뭘 아시네. 정답이다 그러고. 어. 네. 사실은 내가 끓이는 방법이 그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 네, 이것도 TV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거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뭐, 이렇게 뭐가 스며들게 면에 이렇게 뭐 그 뜻인데. 네. 아니, 그게 쫄깃쫄깃하다니까, 그렇게 하면은, 면발이.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라면을 먹고 얼마나 힘을 낼지, 이흥교님. 네, 허공. 오늘 불러주신다 했는데. 네. 키 혹시 알고 계시는 키가 있나요? 키요? 네. 키가. 잘 모르겠어요. 네. 맞춰드리기.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여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시작. 허공 속에 묻어야만. 네.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시작.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한 번 더 불러보세요. 시작.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묻어야만 될. 이 정도로. 자, 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시작 한번 출발할게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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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슬픔했지. 잊혀버린 그날들 잊어야 한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힌 그날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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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어때 라면 값을 좀 하신 것 같습니까? 라면 값이요? 네.
예, 예. 아, 이만하면 이제 라면 값은 했고. 예. 네, 우리가 지금까지 네, 그, 네 예. 말씀하시죠. 예, 그, 예 라면 한가 아까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나 네. 노래 잘 들었고요.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해드릴게요. 네, 아주 시원하신 분입니다. 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뭐 본인이 지금 라면값 했다는데 뭐 우리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가 보통 밥값은 했습니까? 이렇게 보통 질문을 하는데. 네. 아, 진짜 라면. 네, 그래도 오랜만에 또 라면 드셨다고 해가지고 라면에 네.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채팅에 보니까 오. 네. 김종숙님이신가? 네. 어, 우리 아들이 셰프인데 네. 물 끓인 다음에 스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면 넣는 게 더 맛있대요. 아,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아무튼 라면 얘기 나오니까 라면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저마다 한마디씩 다시네. 맞습니다. 네. 자 박정우님은 이게 맞는 소리인지 뭔지 자시삼경에 끓여 먹는 라면 맛이 있어 이게 아마 제일 맛있다는 얘기겠지. 자시삼경. 예. 자 아, 이렇게 해서 네. 여섯 분 만나 뵙고요. 네. 그동안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네. 네, 저희가 후원에 대한 즉석 작곡 인사드리고 나서 네. 이제 이 여섯 분 중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가을 한님이 먼저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로울 때면 허전할 때면 마음이 슬퍼질 때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봐요. 가을 하늘 저 멀리 봐요. 마음이 활짝 열려요. 답답함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아요. 가을 하늘 네 가을 하늘이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예림 선임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바람이 불어와요. 파도는 출렁출렁. 먼 바다에 태풍이 부는
알고 그대 있어 두렵지 않아 바다로 나갈 때면 등대 같은 사람 한유라 잠들게 하죠 한유라님 고맙습니다 바다 위에 등대 같은 당신의 아름다운 그 사랑이 바로 됩니다. 네, 네. 정말 고마운 아, 네. 네 마음 고마움을 정말 많이 네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분입니다. 네 이호성님께서도 5만 원의 큰 마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남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호성님 이호성 모든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용감하게 뛰어드는 당신 이호 이호성님 노래도 잘하고 모두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사나이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이호섭, 이호섭.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열정 이경숙님께서 4만 원을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 이경숙. 모든 일에 열정이. 넘쳐요 세상엔 슬픈 일도 많고도 많지만 이분에겐 좌절이란 정말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분 앞에서는 네, 슬픔도 없고 좌절도 없습니다. 오로지 열정만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배현진님 가수죠. 네, 배현진 네. 가수께서 네, 2만원 후원해 주시면서 아까 전병환님 응원하신다고 네, 정정을 해달라고 감독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현진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배현진 가수님은 네, 바로 당신이란 노래로 네, 제가 작곡한 노래로 이 피망가요 2기 네, 수상자 출신이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 그 곡을 지금 띄워드릴게요. 이채원 군이 작곡한 노래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에 작곡가가 네. 네, 작곡가 버전으로 직접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 네. 같은 멋진 남자를 사랑한 여자라면 최소한 나쯤은 돼야지.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부처처럼 흔들리지 마. 이제는 결정했어. 바로 당신을, 그래 바로 당신을 내 삶의 동반자라고. 네, 감사합니다. 배현지 가수님의 노래 바로 네, 당신 작곡가인 우리 이채훈 군이 불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강태양님이 네, 2만원을 후원해 주신데 역시 강태양님도 제 곡을 받아서 지금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제가 네? 직접 작곡가로서 네, 태양의 사나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좀 해볼래요? 네, 이번 제대로 좀 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보면 꼭 중간에 가사가 틀려요. 드리면서 저희 이제 인사드리고 나서 뽑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칠까 기다리는 날 늦게라도 와주신 그대 김재은입니다. 할 일이 좀 있어서 이리 늦게 왔다고 내가 싫어 늦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는 싫어하지 않아요 오고 싶었는데 일이 있었다오 비만 가요 시청자 김재은님. 네, 김재은님 감사합니다. 김재은님이 정말 일이 있어서 좀 늦은 거 맞아? 그렇겠죠 뭐. 설마 저렇게 화이팅 넘치시는 분이. 네, 자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자 네. 오늘 출연하실 분들이 전부 다 좀 네 6인 6색이었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노래 들으시고 아마 저마다의 생각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출연자가 네 김춘실님께서 허공을 네. 불러주셨고요. 음흠. 네, 김영숙님이 두 번째로 수덕사의 여성 불러주셨습니다. 네. 3번 황경훈님이 물레방아 도는데 4번 박성훈님이 검정고무신 네, 5번 정병환님이 한백년 네. 6번 이흥교님이 허공 네, 불러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여섯 분 중에서 우리가 이제 네, 월 장원전에 진출하실 분을 우리가 뽑게 되겠는데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네 너무 조용하시는 게 배현지 가수님은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번호를 주시고요. 네 주시고 네. 네. 또 다른 분들은 뭐 성함이나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번호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네 한유라님은 이렇게 네, 네 김성숙님은 이렇게 네. 네 나수승님은 이렇게 네. 네. 아까 자. 이제 나수정님은 예. 네, 어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사도 띄워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채팅창으로. 네네. 나수정님은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 공목이랑 이것도 순서도 또 정리를 아까 채팅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것도 정말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해요, 네, 그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성민님은 이렇게. 자 이경숙님은 이렇게. 네. 가만 있어봐. 한카 등소평님께서 네 전국 노래자랑 맛깔나게 진행해서 정말 굿입니다 하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응원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미숙하고 네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보완하고 좀 더 재미있고 그래서 송혜 선생님께서 네 비우신 그 빈 자리를 좀 많이 메꿔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 감사합니다. 네. 강미래님은 요렇고 네, 네, 저렇고 그다음에 네. 김재현님은 저렇고 김정아 네. 나중에 요렇고 이거 유행어 되겠어요. 네, 네. 예림서님은 저렇고 네, 김엘진님은 에이 벌써 끝났어. 네, 자 아무튼 요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월장원전에 진출하실 한 분을 이제 뽑겠는데요. 자 이채원 군 그리고 저 네 눈을 감고 손가락 번호로 네 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자 겹치면은 네, 네. 겹쳐서 4번 네. 네 올라가겠습니다. 검정고무신 불러주셨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박승훈 군이 네, 월 장원전에 진출하셨고 진출하지 못한 분 중에서 한 분 정도가 좀 아깝죠, 그죠? 네, 저도 네 지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예. 네, 두 분, 네, 한 분이 아까운데 네. 네, 오늘은 그래도 이제 만장일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이 피망가요는 여러분들 한 번 떠졌다고 네 다시는 못 나오시는 게 아니고 네. 네.
다시 신청하시면은 순번에 맞춰서 다시 하셔가지고 실제로도 내 재도전 끝에 지금 올라가 계신 분도 있고 다 올라가셔가지고 수상하셔가지고 앨범을 내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컨디션이나 여타 약간 변수 때문에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네. 다시 재도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네. 안내 말씀을 또 한번 드려야 될 게 지금까지는 매주 이제 수요일에 7시부터는 가요 가창학 생방송. 네, 그리고 8시 반부터는 피망가요를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제 오늘도 시범적으로 연속으로 했죠. 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네, 본격적으로 네. 7시에 시작해서 9시에 네, 마치는 거를 목표로 네, 해서 첫 번째 시작할 때는 노래 강의 네, 각자 한 곡씩 이렇게 준비해서 펼친 다음에 네.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로 네, 연속해가지고 방송 이렇게 중단 안 하고 네. 네, 쭉 피망가요 안에 가요가창학 방송 노래 강의를 네, 통합을 해서 네. 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피망가요로 네.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요가창학 방송은 다시 나중에 부활할 그런 필요가 있을 때까지는 잠시 예, 방송을 이제 중단한다는 말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네,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네. 매주 빠지지 않고 이렇게 피망가요를 찾아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네. 네. 다른 말씀 하실 건 없죠? 네. 자, 네. 저는 네, 이번 주 일요일 네, 낮 12시 10분 네, 네. KBS 1 텔레비전 전국 노래자랑. 이번에는 이제 송혜 선생님께서 이제 자리를 비운 그 자리를 임수민 아나운서와 제가 이제 직접 야외로 나가서 네. 촬영한 것을 이번 주부터 방송을 이제 하게 됩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전국 노래자랑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이 아니죠? 자, 여러분.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연결한 거 처음 해보니까 음악이 이걸로 나오네요. 네, 아니 네. 그건 뭐 하세요 어차피. 네. 이걸로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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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